분들 오늘 화려합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김수현 마담님, 홍혜진 마담님, 최영환 마담님, 유미선 마담님, 그리고 오랜만에 백기정 씨, 김명찬 씨, 전빈기 씨. 아니 사실은 우리 김수현 마담님은 그때 나오셔서 우리 이제 김이라 씨의 네. 그 바람핀 이야기도 다 하시고 내가 이제는 다 잊었다, 다 용서한다 아, 예, 예, 이러면서 예. 이제 가셨는데 다시 나오셨다는 건 그 얘기 이게 뭘까? 아 이게 뭘까? 예, 그래서 아니 다시 찾으신 이유가 예, 예. 그때 다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썼는데 새록새록 아니면 뭐 뭔가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생각나신 또 건지 바람? 예. 바람은 아니고 예.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렇죠. 아, 아직도 아니 진짜 그랬어. 얘기가 진짜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다 이야기하려고. 아, 예. 맞아요. 사실 한 번에 그 담아내기가 쉬운 이야기는 그럼요. 아니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아우 이쁜 우리 후배. 사실 그때 네. 이제 저희 동치미 나왔을 때만 해도 네. 그 소송 중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년 반 전이었으니까. 네, 네. 지금은. 네. 그때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네. 더 이상 이제는 남편하고 엮이기가 싫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화해 권고 신청, 조정 신청을 내서 이혼이 이제 끝이 됐어요? 났어요. 아, 왜냐면 소송이 너무 길어질 길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엮이고 연락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막 스케치 코미디에서 점프인 캐릭터로 활약을 나름 하고 있는데 리얼 점프인이 됐습니다. 오. 네. 아~ 네, 지금 마음은 편하신 거죠? 너무 편해. 아, 그런 그러니까. 거. 소프를 네, 좀 제대로 하고 가려고요. 예,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게 네. 당연히 나 말고 잘 보일 사람이 또 있나 봐? 네. 많지. 나 말고 잘 보일 사람이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이 정도입니다. 예. 예, 예. 그냥 묻는 건데 이렇게 또 발끈하거나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렇게 풀어냈는데도 지금도 자다가 아. 벌떡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아니 그냥 다 풀시게 네.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죠. 네, 첫 번째 그러네. 이야기는 우리 김수현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를 쳐. 자, 김수현 마담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아, 날려먹어. 인터폰 소리. 와. 아우 정말. 보통 네. 옛날에 다 그랬어. 집도 뭐 한두 채가 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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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다섯 채쯤. 다섯 채쯤? 네. 예. 다. 다섯 채요? 네. 이불이 아니고 집이 아, 다섯 채. 저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아, 예, 예. 아하. 우와. 오케이, 예. 최고였지, 영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는 76년도에 이제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팔이라는 영화를. 네.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팔? 네네. 그게 부부로 나왔었어요. 진짜? 그래서 부부로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남편의 아이가 있었어요. 남편의 아이와 이제 제가 또 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세 아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 유학을 보내자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라고. 그래 같이 가야 된대요.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보낸 거. 네, 그래 보낸 거지.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에 K본부에 섭외 작가가 있었어요. 작가. 네. 작가. 그 당시 그 여자는 26살. 너무 어리잖아. 네. 남편은 40대 후반, 50대. 우와, 네. 딸 같은.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제가 전화로도 그만해라. 아니 근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지인 집에 식당을 하는데 그게 왔더래요. 우리... 두 사람이 왔는데 지금 처음에는, 우리 김수현 마담이 다 미국 가 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조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보니까 조카 같지가 않고 이게 좀 너무나 가깝게 그래서 혹시 누나 조카가 있어요? 네. 아니 그 사람은 구대 독자야 아무도 없어. 어떻게? 조카가 없네. 하필이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차도 사주고 또 대학로에 가게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제 그만해라 해도
계속 만나고 있고. 소문은 계속 주위에서, 들리고. 네, 계속 주위에서 들리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서 차를, 키를 두고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게 내가 할 거다. 너무 화가 나니까. 미국에서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뭐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겁도 안 나는 거지. 진짜요? 그래서 그 가게는 그 여자아이의 부모가 하고 있었고. 어머. 그것도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그걸 간판으로 붙여놓고. 네? 왜? 아빠가 얘기해. 아빠가 한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한다고 하니까. 아빠 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한번 오면은 뭐 우리 그 작가가 고데기를 새로 나온 미국에 있는 그 네. 고데기를 사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 방송국에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막 뒤져가지고 또 그거 사서 보내고. 그 여자한테 가는 줄 모르고? 모르고요. 모르고. 그러면 영양 크림이다 뭐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다 글로 간 거예요? 그쪽 피부 좋아지게? 네. 와, 그 또 와. 아니, 선생님도 너무 아니 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네요, 선생님. 한 2, 3년은 한 것 같아요. 그게 알고 나서 2, 3년.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그분은 그럼 계속 싱글로 그렇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왔잖아요. 예. 오니까 불이 나게 뭐 차도는 그냥 가져가고 가져가고 몇 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대요. 딴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돈도 된 것 같고. 무슨 돈을 또 시켜줬어? 무슨 돈을 대요? 결혼할 때 돈이. 결혼 비용을? 네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갑에 안에 보니까 돈을 보낸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돈이 그냥 이렇게 숭숭 빠져나갔겠어요. 왜냐면 결혼시키는 게 일생일대 한 번에도 부모님도 힘든 판에. 없어요. 오, 그 다섯 채 다? 다 날라가고.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렇죠. 몇 년 지나고. 들어와서 재산도 하나도 안 남은 거 보면 진짜 뭔가의 결심을 할 만도 한데 안 하셨잖아요. 갈 곳이 없었어요. 뭐 결혼식 할 때도 서로 약속을 한 거고 또 제 또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눈을 보면 절대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남이 남한테 가서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아, 이 생에서는 나로 그냥 끝나야 되겠구나. 어쨌든 지금도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못 가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끝까지. 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랬죠. 아, 야, 대단하다. 남자들은 네. 가끔 그런 거 많이 이게 들어요. 어떤 거요? 여자 사귀더라도 예. 꼭 그런 극단 경우 아니더라도 오빠 나 뭐 하나 하면 해주면 안 돼?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 김명철 오빠 한 번도 김명철 오빠 살다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이게 동침이 나오는 사람의 딜레마인데. 네네네. 하지만 자기 얘기를 꼭 남의 얘기처럼 선배님 아니, 그냥 하시라고요. 동침이 시청자분들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저라고 생각하시면 제 주위에 김병찬이라고 네, 있는데요. 뭐 가방이나 네. 뭐 이 정도 이 정도.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그렇지. 때. 그렇지. 아유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외도나 이렇게 뭔가 큰 건 아니더라도 남자들 성향 중에 유난히 여자들하고 친한 경우가 있어요. 최웅님 씨처럼. 네네 여자 오빠들. 네 그 최영한 마담님도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펑펑운 여배우 때문에 사실은 또. 한 번 또 여배우가? 아주, 여배우가 누구, 아주 대성통곡을 누구 쪽에, 했대. 누구 쪽에 누구겠어요. 아니, 누가 보면은 뭐 무슨 둘이 무슨 사이인 줄.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분 쪽으로 왔는데 네. 여배우가 내가 아는 한 명은 이런 이따만한 책모자 있다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아, 그거 쓰고 이렇게 리본 달고 이렇게 그 장례식 갈 때 쓰는 고개도 안 돼. 고개도 안 들고 이러고 앉아갖고 대박 이러고 있고요. 오. 한 여자는 그냥 사연 있는 여자처럼 오. 그렇게 서럽게 울어. 이러고 있거든요. 둘 다 남편 쪽으로 오는 네. 하객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야. 그렇게 그 여자 왜 그렇게 우는 거야 할 정도로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남자 뺏긴 것처럼.
이제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데 남편이 당시에 제가 20대였고 남편이 30대였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남편이. 여배우들한테. 네, 여배우들한테 인기가 엄청 연출가니까 또. 인기가 엄청 많았었고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고요. 근데 좀 같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연출님이랑 같이 사귄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배우들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사귀자 해서 비밀리에 연애를 2년 반 동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2년 반 동안 연애하는 동안 내색을 못 하잖아요. 같이 공연을 하는데 그럼 다른 배우들이 너무 우리 신랑이 좋으니까 대표님 이러고 만나면 그냥 100m 전부터 막 와갖고 대표님 이러고 껴안고 미치겠다. 그럼 저도 같이 가서 대표님 밀어내고 같이 껴안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이러면서 뭐 여자 배우들이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고 대표님 어쩌고 막 파진 게 어머 이렇게 해도요 남편이 거절을 안 해요. 못하지. 네, 거절을 안 하고 누가 보면 저 둘이 무슨 사이인 것 같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다정한 투샷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이거 그냥 우리가 오픈하면 어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안 그건 안 된대요. 제가 더 힘들어진대요. 대표님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이 끝났는데 어떤 배우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했다고 저 먼저 가래요. 그래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고민을 얘기할 때 내 고민을 단 한 번도 친절하게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왜 다른 여자 고민에 이렇게 친절하지 열성이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 한 명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고 또 한 명은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부산으로 지방 공연을 보내놓고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 공연을 하다가 공연이 하루 비는 날 서프라이즈로 몰래 차를 끌고 갔어요. 서울에 위험하다. 가서 집을 딱 짠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었더니 남편은 없고 집 안에 저랑 연애할 때 같이 있던 흔적들 있잖아요. 막 앨범도 막 이렇게 고리고리해서 사진 벽에다 다 걸어놓고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예쁘게 꾸몄었거든요. 그런 제 흔적이 싹 없는 거였지. 어떡해. 여자 온 거야 그 집에. 네, 그리고 서랍 열 때 서랍에 다 처박혀 있어. 제 옷까지도 몇 개가 있었어요. 여자 온 거야, 여자 온 거야. 제 옷까지도요. 어디 장면에 다 처박아서 막 꾸기꾸기하고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손이 버들버들.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이 상황 설명해달라 했더니 배우들이랑 술 먹고 2차로 또 차 끊기고 해가지고 애들 배우들이랑 다 왔는데 네 거 이렇게 입고 이랬으면 이상하니까 내가 자기가 다 치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아니지. 들어보야 들어봐요. 그쪽 그만하세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여배우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켜놓고 일을 나가가지고 그걸 한번 봤는데 거기에 여배우랑 주고받은 메일도 있고 얘 좀 수상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주변에 선배 언니들이 그런 거야. 둘이 뭐 좋아했었다 이러면서 막 옛날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남편이 그래서 그 여자애를 그렇게 예뻐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걔도 일단 블랙리스트 올랐고 데스노트 한 거예요. 데스노트. 그 결혼식에서 펑펑 운 여자 저만 보면 피해 다녀요. 같이 공연을 하는데 그때 막 뭐 비밀리에 이렇게 채팅 비밀 채팅방이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걸 봤더니 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도 기가 찼지만 남편이 데리고 한 게 더 기가 찼어요. 왜 뭐라 그랬는데? 지금 와이프가 거실에 있다 안 자고 있으니까 내일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거를 비밀 채팅방으로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비밀 채팅방이 이 남자 그러니까 되게 멍청해요. 그걸 완전 범죄를 하면 되는데 끄지를 않고 자는 거야.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따지면은 내가 그런 거 숨길 것 같았으면 이렇게 켜놓고 자지도 않는다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화도 당당하게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 얘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인기가 넘쳐야 돼요. 얼마나 좀 신경이다. 배우, 작가 또 얘기하셔야죠. 작가 예민하셨어요. 연출. 연출이셨잖아요. 이미 작가랑 친하잖아요. 가장 최근도 한 2, 3년 전에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막 건강검진 봤는데 부부가 같이 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이제 저기 나오니까 차를 타고 검진하러 가는데 저는 차편이 없었어요. 저 태워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회사 차라서 태우면 안 된다고. 어머. 혼자 가고 저보고 택시 불러서 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찍히나 봐. 공적인 차량이라서. 그런 식으로 매사에 공과 사를 너무 구분을 해서 제가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일단 골프를 가든 뭐 운동을 하든지 저 안 데리고 다녀요. 재미없어 해요. 못 치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못 치는 모 후배랑 같이 갔는데 제가 딱 한번 따라 나갔는데 저는 아무리 잘 쳐도 쳐다도 안 봐요. 그 친구 공만 건드리면은 나는 그 사람이 신동이네.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웃을 줄 아는 사람인지 몰랐고 그리고 이제 볼 다 주워다주고 하여튼 팀 리듬 다 깨면서 그렇게 다른 배려하고 태우러 가고 아니 그 책 그거 뭐예요? 사인 받은 책이 있었다며 얼마 전에. 그 책은 제가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네. 전 남편과 잘 안 쳐다보는데 어느 날 책에 너무 잘 쓴 예쁜 글씨가 오. 사랑하는 창욱 씨께 오? 뭐 마음과 존경을 담아서 그리고 이름도 처음 보는 그 문구도 처음 보는 그런 글씨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그거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혼자 고민고민하다가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딱 꺼내놓고 그 페이지 딱 펴가지고 뭐야? 누가 이렇게 존경을 하고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화나지 존경을 그런데 그 글씨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정성이 담겼어? 네, 마음이 담긴 게 보여?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고민고민하다가 얘기해봐봐 누구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는 남자 동창들끼리 만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자 작가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작가분들이 오늘 야 근데 그분은 소설가였어요. 그때 그 여자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 안 하고 남자 친구들끼리 만난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친구가 있었던 거야. 여자 친구가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줬는데 그래서 다 같이 나눠줘서 그럼 다른 친구들도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거 책 보여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만 얘기해 그러더니 책 들고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펜도 들고. 진짜 영화를 없애야 되니까. 저거는 좀 문제 있는 거다. 여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 입장에서. 아, 좋아요. 그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쯤 위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아, 문장에서? 사랑이라는 글자는 어디든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사랑하는 병찬 씨에게, 사랑하는 수홍 씨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 거의 세팅이에요. 그치. 아, 사랑하는 거예요? 빼박도 못하지. 거의 관계야, 이거.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 마지막에 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이건 살짝 숨기는 거야. 우리가 토울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마지막에 그냥 사랑해 이렇게 썼으면. 그거는 정말 이제 집판체 사주. 맨 마지막에 사랑해는 왜 여기 신 사라져?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진짜. 신경 쓰는 건 거의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것만 했는데 아니 남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여자들이 인기 많은 천민기 씨는 사실 또 네. 인기 많은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남자 네.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제 다른 남자들이 어허. 좀 노크를 많이 하는. 그것도 너무 신경 쓰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제 소성욕자 연대라는 것에 그렇죠. 그걸 활동하시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성욕이 좀 적은 작다. 네, 네. 아주 작다. 네.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단지 횟수만 좀 작다. 그러니까 소가 다의 반대죠. 그렇죠. 대의 예, 반대가 맞습니다, 아니라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한 친구들이 SNS로 DM을 어차피 남편은 옆에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저를 제껴버려요. 도려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제가 들어가 보면 몸 좋은 남자들 사진 보내요? 특히나 이제 막 헬스하고 이런 아니, 들어가 보면 그런 사진들이 대놓고 보내요? 그런 친구들? DM을 보내는 거지?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냐 대박 사건이다. 아니 요즘엔 다 그 DM을 네, 만나니까 방송 잘 보고 있다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뭐 하다가 신경이 쓰인다 그렇지 혹시나 이것들 내가 한번 죽겠다 어떡해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DM 보낼 순 없고 그쵸 그쵸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이 시간이 야, 내가 니네 다 보고 있어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그 지금 헬스하는 분들은 지금 이거 안 볼 텐데
특별히 이번 편은 제 방을 좀 많이 돌려주시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진 모습을. 너는 귀에 담아서 경고를 보내야 되지.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약간 이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내분이 뭔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를? 뭐, 아니 사건이라고까지는 없고. 아, 뭐, 사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들어볼게요. 뭐 아니 내가 껄떡대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 핸드폰을 부부간에 서로 안 보니까 그냥 뭐 관리할 것도 없고 두고 자는데 어느 날 밤에 핸드폰 자꾸 이 진동이 오니까 집사람이 그냥 이게 보게 된 거지. 무슨 혹시 방송국에서라도 이 사람 뭐 급히 찾는 거 아닌가. 근데 어느 여성이 계속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뭐 오빠 자느냐 뭐 하느냐 뭐 이렇게 자꾸 보내니까 아는 사람인 거지.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한다. 의연한 척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자체를 매우 본인이 우아하게 보이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를 한없이 이렇게 하인처럼 보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응답을 해준 거야. 스토커 같으신데 이거 그만하시라고. 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이 아가씨가 저 스토커 아닌데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건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그 대목에서는 에이 이 아가씨가 좀 심하게 너무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저한테 좀 화나죠. 약간이 아니라 이거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발전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하니까 그럼 집으로 한번 와봐요 언제. 그랬더니 제가 갈게요 이 아가씨가 그런 거야. 어머. 근데 이제 온데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아는 누구예요, 거야. 누구예요 근데?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동침이 나온 사람들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인 거잖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 어. 아는 사람.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전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랬었나 봐요. 야. 근데 저는 그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아, 나를 좀 좋아한다. 아, 이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단이 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큰 사건이야. 아, 그래서 오라고. 왔어. 대단한 분이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김병찬을 뺏기기 쉬운 거야. 근데 온다고 나한테 내 핸드폰 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온다. 미치겠어. 가서 아 잘못하러 말씀드리러 가겠대. 아,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잘못하러. 네. 잘못하. 오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집에 핑계를 대고 이제 나왔죠. 난 있을 수가 없더라고. 괜히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삼촌 잘못한 거 없거든. 왜 그렇죠. 아무 문제 없으면 나올 이유는 없어. 둘 다 나를 너무. 근데 내가 그 와중에 거기서 그 아이를 대한다는 것이 괜히 내가 오히려 죄 짓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서 저렇게 한 건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원래 집사람을 더 마음속으로 책망했다고. 진짜? 집사람 또 부르기까지 했어 이렇게? 뭐 저렇게까지 부르기로 하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으니까. 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제뿐만이 아닌데. 어떤 팬 관리 차원에서. 근데 되게 혼나고 눈물 흘리고 갔다 그러더라. 아 진짜요? 김병찬을 좋아하면 안 되니까 본 부인이 있는데. 아니 난 뭐 하여튼 그 상황은 나로서는 난 껄떡거린 게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따끔하게 혼내야죠.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김병찬 씨가 지금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껄떡거린다는 사람이나 아주 껄떡거린다고 하는데 그 여성이 볼 때는 굉장히 껄떡거린 거야. 아주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거나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까지 찾아온다고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거지. 부분들은 사실은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여성이 오판하게끔 하는 어떤 껄떡거리는 행동이나 말이 있었다니까. 있었겠지. 이러고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가는데 그랬겠어. 오빠가 나를 긴장이 전혀 계기가 없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집에를 찾아온다는 거는 상상이 안 상상 못하지. 아니 우리 김은철 씨 표정이 이 얘기 꺼낸 걸 굉장히 후회하시는. 아니 백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긴장이 되긴 되네.